보이시죠? 나 뭐 온다 온다. 야, 씨알 좋습니다, 이거. 이야. 네, 안녕하세요. 골뱅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현타 오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본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1m짜리 자라나는 거대 대구를 잡아서 PC버거를 만들어 먹으면 자. 네, 이제 자, 이거 안 하고 그냥 자, 이걸로 끝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대구를 보트를 타고 나가서 낚시로 한번 잡아서 추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배 타러 가야 되는데 혼자 타기 싫어요. 같이 타러 가요. 렛츠고. 굳이 PC버거 만들려고 배 타는 것도 어리석긴 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바다의 황태자 대구, 어마무시한 대구래기를 잡으러 강원도 강릉으로 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대구는 수심 100m 아래 사기 때문에 일반 낚시로는 절대로 잡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배를 타러 왔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분 계십니다. 자, 이 게스트분이 대구를 잡아주실 거예요. 오늘 개꿀. 자, 그 게스트분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 분이신가? 차로 지금 배를 후진하고 계시거든요. 맞나? 인사드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가시네. 아니셨나 보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보트 피싱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아니, 근데 왜 안 오시지? 자, 여러분, 오늘 특별 게스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헌터팡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타이니 보트 피싱이라고 하고요. 오늘 아주 큰 고기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구경시켜 드릴 거고요. 자, 이분은요, 우리나라에서 대구를 가장 잘 잡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대구를 잡으러 어느 정도 바다를 건너가야 되나요? 출항지에서 8km 정도 나갈 거고요. 아, 안전하죠? 네. 지금 보니까 구명찰개 혼자 입고 계시고. 저 구명찰개. 아, 그래?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배를 타고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이 배를 타고 왔는데 배 타시다가 빠진 적 있으신가요? 빠진 적 없는데. 네. 혹시 오늘 혹시 평소에 지석진님 닮았다는 소리 들으셨나요? 지석진님 있고요. 그다음 박남정. 아. 그다음 또 누구지? 유준상. 아, 유준상 가장 많이 듣는 사람? 네. 윤계상. 코 작은 지석진으로 하죠. 아, 네.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여기 수심이 어떻게 되죠? 93m 나옵니다. 아우, 빠지면 바로 리지겠네요. 아. 오늘 미터급 가능하신가요? 아, 가능할까요, 과연? 이거는 지금 미터가 표시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몇 미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현재 지금 93m인데요. 사선을 그리면서 날리기 때문에 93m보다 더 풀리겠죠? 자, 여러분, 이게 어근 탐지기인데 저 표시가 지금 물고기가 있다는 표시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닥에 지금 대구들이에요. 이게 87, 91, 이거는 뭔가요? 그 이제 물고기들이 있는 수심층이죠. 물고기의 크기는 안 나오죠? 크기가 이제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아, 저게 물고기 작은 크기예요? 거, 큰 거. 오, 그럼 이 대구가 있는 곳을 찾아서 가서 미끼를 내리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생미끼 낚시는 아니고요. 가짜 미끼죠. 여기 이제 메탈 지그라고 하는 건데요. 위에 반을, 밑에 반을 두 개 이렇게 이제 세팅이 돼 있고요. 이래서 라가리가 엄청 큰가 봐요. 미끼가 엄청 크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죠. 아, 입구자를 써서. 네, 아, 라가리가 큰 물고기 대구. 자, 여러분 보시면은 미끼가 거의 손바닥만 합니다. 와. 계속 이렇게 액션을 줘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기 너울 보시면 오늘 너울이 낮지 않죠? 지금 높은 편이죠? 그 멀미약 한 두 개 먹었는데 멀미약 부작용이 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살짝 막 가고 있어요. 이걸 그 챔질이라고 하나요? 적킹이라고도 하고 고패질이라고도 하고요. 아, 적진이요? 적킹. 적킹. 이게 진짜 빨리 잡힐 때는 넣자마자도 나오죠? 아우, 그럼요. 내려가는 걸 막 받아 먹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사실 어복이 없습니다. 타이니님은 어복이 많은 것 같거든요. 뭐든지 막는 방패와 뭐든지 자르는 칼이 많았습니다. 아, 물어라 물어라. 이런 릴은 한 얼마 정도 하나요? 이거 벌써 기대됩니다. 한 5-60만 원 정도. 우와. 보통 이 대구들이 피딩 타임이 있나요? 피딩 타임이, 아, 쇼파이트가 났어. 방금 뭐 나간 거예요? 베이트를 공격하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입질을 한번 딱 한 거네요. 네. 오, 와, 이 고패질 하는 것도 팔 운동 소모량이 엄청나시겠어요? 하루 종일 하고 나면 수전증인 겁니다. 거의 오른팔만 커지셨겠네요. 네. 제가 노래 하나 지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오른팔만 커져, 서리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한 건 처음인데, 창피하네요. 방금 뭐 왔었나요? 예, 쇼파이트입니다. 도이레끼가 간만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간제비예요, 간제비. 자, 이제 계속 어근 탐지기를 보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현재 배의 위치도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아, 배의 위치 어디 나타나요? 여기 이제 해도입니다. 아, 해도. 네, 해도 너무한 해도입니다. 아우, 리발. 자, 여러분, 대구가 금어기가 있는데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촬영한 날짜가 2월 24일. 자,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오늘 혹시 안 나올까봐. 보통 꽝 치는 날도 있으신가요? 방패님 오신 날? 자, 여러분,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힘들게 입증 받았는데요. CR이 좋습니다. 오. 지금 이걸로 끌어당겨 있는 거죠? 네. 메타급은 아닌 것 같죠? 네, 메타급까지는 아니고요. 한 60, 70. 오, 70이면 뭐. 우리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배를 조금 돌려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계속 감고 있는 거죠? 네네. 감아도 감아도 애들이 올라올 생각을 안 해요. 네, 여러분, 얘 대구들이 올라오면서 눈알이 다 터져서 올라온다 그래요. 수압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산 시장 보시면 대구 눈알이 멀쩡한 게 없을 거예요. 야, 이거 긴장된다. 일체 좀 줄까? 아, 예. 제가 한 손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저. 제가 뜰게요. 아, 제가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른팔만 커져 서리발. 이제 30m 남았습니다. 어, 다 왔습니다, 여러분. 30m. 자, 이제 15m 남았네요. 다 왔다, 다 왔어. 오, 오나 오나 뭐 온다 온다. 야, 시야 좋습니다, 이거. 이야, 와, 형광색이다. 이야! 대박이다, 대박! 엄청 커요, 여러분! 오, 야! 고맙다, 대구야! 와, 대구야, 고맙다! 또 보십시오, 한 번에. 한 방에 가겠습니다. 네! 어차! 어휴, 어휴, 못 올리겠어요. 거 배 바닥에다가 털터덕 해버리세요. 이야! 여러분, 사이즈가 와. 미쳤는데? 뚱돼지 나왔습니다. 진짜 뚱뚱하다.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 사이즈 보시면은 제 주먹이 얘 머리만 해요. 아니, 뭐 훨씬 크구나. 네, 훨씬 크죠. 우와, 아가미 색이 엄청 예쁘네요. 네. 한 시간 정도 만에 잡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잡았어요. 저는 낚시하면 5일 걸리거든요. 90시간을 아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 대구 이빨 보이시죠? 와, 이거는 물리, 오, 야. 펀치랄게야. 물리면 안 녹겠네요. 예. 어, 큰일 납니다, 이거. 와, 여러분, 이게 대구 크기 보세요. 이거 70 더 나갈 것 같은데. 예, 한 80은 충분히 되겠네요. 이게 한 몇 킬로 될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5킬로에서 7킬로. 엄청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대구가요, 고래층이 좀 많은 종류이기 때문에 만약 회로 먹으려면 지금 얼른 바로 먹어야 되는데, 혹시 요 배에서는 못 먹죠?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우, 모든 게 준비되어 있죠. 아, 대구 회로 일단 따서 먹고 한 마리 정도만 한번 더 도전해보고. 이야, 너무 무섭다. 들어가. 버려. 닫아버려. 와, 진짜 여러분 대박입니다. 무거워서 지금 손이 달달 떨려요. 오른팔로 회로질 좀 더 해야겠네. 여러분, 저는 지금 두 손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손으로 계속 하셨어요. 진짜 리발 리발라사. 생물도감님 직접 잡으셨나요? 생물도감님은 직접 멀미를 하셨죠. 지호씨 어근탐지기에 잡히나요? 어, 네, 그럼요. 리발레기들 지금 5마리 찍힙니다. 내가 뒤졌어. 어, 대구다. 대구예요? 대구예요? 아, 지구예요. 자, 여러분, 2차 시도 가겠습니다. 2차 시도. 리발 나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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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발 잡혀. 와, 여러분, 5분 했거든요. 5분 했는데 여기 전환 걸 나... 에? 왜요? 설마 고기예요? 이 팡님이 걸으셨던 거예요, 이게. 네. 무겁죠? 어, 진짜 묵직하네. 잡으셨었는데 큰 고기는 아니고요. 대구 햇대가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24m, 13m, 7, 6, 5, 2, 1. 자, 됐습니다. 감아보세요. 없네? 떨어졌나 보다, 중간에 오면서. 저 있었던 거 맞죠? 희망 고문하시는 거 아니었죠? 네. 이게 상인가요? 네. 귀엽다. 어, 이거 노란 다시 묶겠는데요? 아니, 살아있나요? 네. 이야. 오, 어, 라삭, 라삭, 라삭. 자, 여러분, 일단 내장 먼저 빼줄게요. 얘네들 비닐이 많구나. 자, 또 싱싱하게 바닷물에 절여주고 있습니다. 라삭, 라삭. 우와. 와, 이 살 엄청 탱탱해요. 펀치, 오. 껍질 쫙. 이야. 어수설기. 자, 여러분, 이게 대구회인데, 이거는 진짜 선상에서밖에 못 먹어요. 왜냐면, 로렐 회총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 쓸어가지고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점에서 초장에 콕 찍어가지고, 바로 초배를. 와, 너무 맛있어요. 전 솔직히 조금은 비릴 줄 알았거든요. 비린 게 하나도 없고. 와, 너무 맛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 김에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초장에 콕 찍어서 초배를. 와, 자, 근데 옆에 또 김밥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요 김밥에다가 대구 초밥입니까? 아니죠, 대구 캘리포니아 롤. 아, 대구 캘리포니아 롤입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와, 와, 이거는 김밥 맛밖에 안 나요.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형님. 추베. 맛있죠? 회 맛은 많이 안 나는데 회식감이 곁들여진가 훨씬 좋아요. 존나 맛있습니다. 아, 타이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대구 잡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타이니 보트피싱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다시 지하인가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구를 잡아왔습니다. 와, 여러분, 대구 이거 진짜 안에도 엄청 촘촘하게 나 있어서 요거는 한번 이렇게 딱 걸리면은 절대 빼일 수 없는 구조예요. 오, 와, 아, 아, 아. 장갑 뚫렸네, 리발렉이야. 펀치렉이야. 자, 여러분, 대구 크기 대충 비교해드릴게요. 제 팔뚝보다입니다. 제 팔만 해요. 아, 썸네일, 썸네일. 왜 이렇게 웃어? 똑같이 생겨서 웃는 거야? 라헬 공격! 오오! 오, 쏘리, 쏘리!
진짜 미안, 진짜 미안.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대구를 매력 해버리기 전에 이 대구의 효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타우린은 굉장히 풍부해서 피로 회복, 시력 증강, 감기는 개 좋아져. 뒷자수이네. 아유, 여기 물 넣어달라 그랬잖아요. 아, 진짜. 나네. 안 잡아? 자, 이렇게 세 가지 효과에 굉장히 특출나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대구리끼를 제가 다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잘라가지고 생선 가스로 만들어보고 나머지는 누구 갖다 드려요? 그렇죠, 러머니 갖다 드릴게요. 우리 러머니 웃음소리 벌써 다 들린다. 펀치 먹어라 두 대. 요 안에 한 번만 씻어줄게. 요 버려. 와,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이걸 물 받아서 세수해. 꺼주세요, 개빡침. 물 마셔, 라가리 샤워, 라가리 샤워. 배로 뱉어, 물 주기, 포포, 리바, 펀치. 자, 여러분, 이 대구의 대가리를 잘라줄게요. 라삭. 와, 이거 뼈가 안 끊기겠네? 우와! 에? 헷? 아! 롱 탈 뻔했다. 칼 바꿔야겠다. 넌 덴자스의 레이키야. 하나, 둘, 라삭 사무라이. 우와, 대박이다. 와, 자, 요 대구 대가리는 바로 비닐봉투에서 러머니 드릴게요. 러머니 그 짬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쉬고 있어. 뼈 타고 나머지 부분 잘라낼게요. 라삭 사무라이 고르동 사무라이. 마지막은 바로 회심의 라삭 사무라이 청보냉.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두 점이 아주 크게 나거든요. 자, 일단 이거 키핑해놓고 알빌레 마켄 대구. 요쪽 꼬리살 있죠? 자, 요쪽도 한번 살 떠볼게요. 자, 잠시만. 리발 비늘 안 날렸네. 요쪽 싹 자른 다음에 라삭 사무라이. 자, 그리고 요 나머지는 이제 러머니 갖다 드릴게요. 러머니 그 짬철이 아니에요. 너도 여기 들어가 있어, 짬통에. 아이고, 러머니 짬통 아니에요. 자, 이제 이거 뒤집어 보시면 가죽들이 있죠. 요 가죽 벗겨줄게요. 끝에 살짝 러스 베어버리기. 쭉쭉 과감하게 쭉쭉 하다가 라삭. 배짱, 이거 편집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라삭 사무라이! 이거 보시면 깔끔하게 뭐 요 정도는 사실 너무 그렇게 막 가까이서 찍고 그러지 마 이래 했기야. 바로 펀치! 다음 거도 라삭! 자, 여러분들, 얘 너무 약간 문드러져가지고 이게 생선 안 같죠? 근데 이런 거 멀리서 보면 생선 같거든요? 생선 같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생선 1, 2, 3가 나옵니다. 얘네들이 지금 바로 하지 않고 한번 얼려줄게요. 자, 왜 그러냐면 대구는 고래회충이 굉장히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운반하면서 죽은 지 한 2, 3시간 정도 됐거든요. 자, 그러면 고래회충이 내장에서 스물스물 100%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영하 18도 이하에서 쫙 얼려주고 그 다음에 꺼내서 해동한 다음에 생선 가스 할게요. 하나 집어서 넣어버려. 다음 렉기 일로와. 마지막에 일로와 상만아. 아니, 너 말고 네가 왜 와? 열어! 들어가이래, 애기야. 전진 대가리로 박아버려. 러머니, 이거 드리러 가자. 어머니, 이거 짬이에요. 아니, 이 새끼가? 자, 여러분, 5일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꽝꽝 얼린 대구살 3덩이를 지금 바로 해동을 할 건데 오늘 바로 해동되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항상 급속 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싱싱하게 만들려고 여기 냉장고에서 또 하루 동안 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열어. 돌려서 와다다다다 오요. 이렇게 대구 살들이 싹 다 해동이 되는데 크기 보시면은 롯나 큽니다. 다 제 손바닥만 해요. 제가 이거를 싹 다 처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냅킨 남자답게 뜯어버려. 이 왜 한 장밖에 안 됐냐? 자, 여 냅킨이 사장없이 패대기 던져. 자, 그리고 냅킨 한 장 더 위로 덮어줍니다. 3월 3일 14시 20분 80cm 대구 사망. 이렇게 돌려주면서 물기를 말려주는 거예요. 잘 말아줘, 잘 굴려. 롯나 아저씨네. 자, 여러분, 이렇게 수부기를 쏴 뺀 대구살을 생선가스처럼 바삭하게 튀겨버려야겠죠. 그 다음에 햄버거에 넣어서 대구 피시버거로 만들어야죠. 퍼시. 자, 그러려면 조져지자. 릴라로. 그래, 버무려지자. 빵가루 플라이야 가래. 자, 여러분, 이렇게 대구에 밀가루 묻히고 빵가루 묻히고 맞다 그걸 빼먹었네. 접시 갈달래기를 조사버리기 전에 요 맛술을 조금만 넣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개 많이 넣었다. 그러면은 쌍달 풀어줘. 근데 여러분, 계란이 약간 노란색이어야 되는데 너무 약간 주황색 느낌이 좀 센데, 이런 경우에는 유통기한 같은 거 저 한번 보고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드셔야 돼요. 막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막 먹어요. 유통기한 보고 지나있으면 다시 사와야 되잖아. 그냥 모른 척하고 내 몸도 속이고 일단 먹으면은 이 가오가 몸을 지배해서 먹어도 안 아파. 개소리야. 꼭 확인하세요. 생선가스, 돈가스 같은 거 할 때는요, 밀개빵입니다. 릴라루 레란 란라루. 자, 그래서 밀가루 먼저 잡고 샤샤샤. 계란은 들어간 다음에 룸뿍. 빵가루에는 그냥 로까 욕 아니에요 여러분. 그 리빈다 로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버무려줬으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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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덴베이트 그리고 바로 점화 파이야 이거 이제 안 할게요. 그리고 기름 롯나보조입니다. 어나나나나나나 자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기름에 담가주면 그 재수 우주기 터져버려가지고 그 타이데이 포트 PCD한테만 잡히고 나한테는 안 잡혀. 원래는 페어소에 네 마리도 잡는다는데 오늘은 그냥 한 마리밖에 못 잡아. 재수 없는 건 나 내리발 바로 입장할게. 잘가 이래끼야. 지글지글 보고보고 자글자글 레글레글 리글리글. 자 여러분 얼치다 튀겨진 것 같은데 한번 꺼내볼게요. 와우 질린데? 야 여러분 시중에 파는 생선가스 아니면 왜 이렇게 조금 탄 것 같네. 리발 바로 여기 넣어버려. 다음에 제일 긴데께 I believe I can fly 버려. 와우 와우 롯나 튀겨져라. 롯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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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하나 둘 셋 한번 점프해. 대물 낼게요. 하나 둘 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세 마리의 생선가스가 다 됐으면 저 멀리 꺼지시고 제가 피시버거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제가 또 제과제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햄버거 패티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지금 바로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되게 간단해요. 우유를 살짝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썼던 릴라루 프라이 아가레. 자 근데 여러분 빵이잖아요. 빵하면 부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레이킹 라우더. 요거는 진짜 로그만 모기 로추만큼만. 자 그리고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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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졌죠? 카메라맨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정말 세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요 세상갓을 어필 10억을 한번 만들어볼 건데 왜 이렇게 뺨아리가 개아프네 리발. 누가 이렇게 세게 때리래? 직접 만든 패티 올리고, 자 그리고 누가 봐도 방금 썰어버린 아주 신선한 양배추 바로 올려. 그 위에 바로 대구살 피시버거 바로 추베르. 피시버거 하면 바로 이 소스다. 이 소스 타르타르 소스 오노노노노노. 그리고 여기 위에 배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지. 데리야키 소스 추베르르르. 아니 저기 너 소스만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맞으니까 먼저 나가리 봉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구살 피시버거가 완성됐습니다. 대구살 피시버거는 전멀리 꺼지고 나머지 냉성가스들 있죠? 하나만 여기 딱 올려놓고 밥을 여기 위에다가 올립니다. 빨리 버무려져 침이 롯나 나오니까 반절은 타르타르 소스, 나머지 반절은 데리야키 소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바로 한번 추베르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살 밥하고 먼저 먹어볼게요. 자, 먼저 이쪽에 타르타르 소스가 붙어있는 것부터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르르. 아 참 여러분, 먹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스킵 하셨죠? 다 하셨을 거예요. 하셔도 돼요. 추베르르. 여러분 대구 와 말해 이 새끼야 뒤진다 여러분 대구살이 통통한 거 보이시죠? 생선가스. 와, 저 생선가스 매니아여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제가 생선가스 너무 좋아해가지고 돈가스 가지고 생선가스 마실 거예요. 그래서 냉동실에서 생선가스 항상 두고 있거든요. 열어보자. 다 먹었네. 시중에서 사는 냉동 생선가스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와, 자 이번에는 데리야키 소스를 먹어볼게요. 쳐봐라. 와 미쳤다. 와 미쳤는데 이거 한번 잘라서 먹어볼게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쓱싸 넥슬라이스 내리 봐. 초베르.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나하바냐 렐루야. 너무 맛있고 부드럽고 전혀 비리지가 않고 너무 담백하고 고소한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대망의 피시버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거짓말. 어떻게 이런 맛이 나? 아. 1등이다. 여러분, 딱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시중에 파는 햄버거다. 진짜 맛있습니다. 안에 여기 패치 살 보이시죠? 추베르 롯나 할고 싶다. 랄랄랄랄 빨고 싶어. 아. 카메라맨님! 가서 보세요. 일로 와요.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야, 뭐. 추베르? 맛있지? 맛있지? 뭔데? 또 줘? 내가 다 먹을 거야.